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솔로몬 왕입니다. 이 솔로몬 왕은 많은 여러 가지 업적들이 있습니다만은 그 중에 가장 큰 업적이라면 그것은 바로 성전 건축이라고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실 이스라엘에 많은 왕들이 있었고 오랜 시절이 지나갔지만 이 솔로몬은 이렇게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특별한 그런 성전을 하나님 앞에 지어서 드리게 됐습니다. 사실 이것이 최초의 성전이에요. 이스라엘에. 그전에는 성막은 있었지만 성전은 없었기 때문에 그 이후로도 하나의 성전이 지어지지만 그것은 헤롯 왕이 지은 성전이고 정말 하나님을 사랑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지은 성전은 이 솔로몬 성전이 유일합니다. 자, 이런 성전 사실은 다윗 왕이 본인이 지어서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다윗 왕에게는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뭐 다윗 왕이 능력이 없어서도 아니고 또 뭐 물질이 없어서도 아니에요. 다 가지고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윗 왕에게는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왜냐하면 다윗 왕은 장군 출신입니다. 많은 전쟁을 통해서 많은 사람을 죽이고 피를 흘리게 했기 때문에 그래서 다윗 왕에게는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평화의 왕이었던 솔로몬 왕에게만 이것을 허락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생전에 자신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데 동참한다. 이것도 큰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우리가 하고 싶어도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런 기회를 주셔야 되고 그런 은혜를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 왕은 자신이 성전 건축은 못했지만 성전이 건축될 수 있도록 모든 자재와 물질을 준비해서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그는 또 그의 은혜와 그의 사명을 다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자 이런 솔로몬 왕의 성전 건축 무려 7년 동안 올렸어요. 이 7년 걸리는 기간이 짧은 기간은 아니죠. 뿐만 아니라 많은 정성과 또 자재를 가지고 지었습니다. 그런데 이 솔로몬 왕이 잘한 것은 자신의 왕궁을 짓는 것보다 먼저 이것을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을 먼저 짓고 그러고 난 다음에 자신의 왕궁을 지은 거 이거 잘한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늘 하나님을 이렇게 첫 자리에 두는 자세 늘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는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하는 그런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던 이 성전 건축 자 어떻게 성전이 지어져야 하느냐 하는 겁니다. 자 첫째로 성전은 순종의 재료로 지어져야 된다 그랬습니다. 12절 말씀이 오늘의 요절 말씀인데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지금 이 성전을 건축하니 내가 만일 내 법도를 따르며 내 율례를 행하며 내 모든 계명을 지켜 그대로 행하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한 말을 내게 확실히 이룰 것이요. 아멘. 예, 이제 요 오늘 읽은 본문 앞에까지 성전 건축을 마쳤다 그랬는데 이 마친 것이 이것이 외부 공사만 마친 겁니다. 그러니까 성전 전체의 틀을 만드는 데 완성된 것이고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성전 내부 공사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근데 외부 공사를 마치고 내부 공사를 들어가는 그 사이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여기 12절의 이 말씀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아무 때나 나타나시는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아무 때나 말씀을 주시는 게 아니죠. 솔로몬 왕이 이렇게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전을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무 기쁘셨어요. 그래서 솔로몬 왕에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특별한 약속이에요. 이것은 솔로몬 왕을 격려하는 것이기도 하면서 또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무슨 약속이냐? 여기에 나오는 대로 만일 내 법도를 따르며 내 율례를 행하며 모든 계명을 지켜 행하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의 한 말을 내게 확실히 이루게 해주시겠다라는 약속입니다. 자,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중요한 게 약속이에요. 우리가 지금 내 손에 잡히는 거 없고 내 눈에 보이는 거 없고 내 귀에 들리는 거 없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이라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 반드시 이루어주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붙잡고 살아야 되는 건데 이 솔로몬 왕이 하나님에게 이런 약속을 받게 됐다 하는 거예요. 자, 근데 핵심이 뭐예요? 예, 나의 계명에 내가 순종하고 그것을 그대로 지키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복은 무엇에 달려 있느냐? 성전은 얼마나 크게 잘 짓고
얼마나 아름답고 멋있게 잘 짓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잘 순종하는 거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잘 순종. 여러분들이 뭐 얼마나 멋있게 생겼고 얼마나 많은 그런 물질을 모으고 얼마나 높은 지 이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 그러면은 하나님의 백성이라 그러면 하나님 말씀을 잘 순종하는 거예요. 그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순종해. 왜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모든 삶의 가장 복된 것의 중심이 되고 기초가 되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겁니다. 예, 세상에 다른 것이 다 바뀌어도요 하나님 말씀은 안 바뀝니다. 말씀이 진리이기 때문에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요 여러분 그 스티브 도나유라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분이 쓴 책이 뭐냐면은 사막을 건너는 여섯 가지 방법이라는 책을 썼어요. 근데 그 사막을 건너는 여섯 가지 방법 뭐가 있는가 하고 보니까 예를 들어서 뭐 오아시스 같은 것을 만나면은 반드시 그 오아시스마다 쉬고 가라는 거죠. 왜냐하면 다음에 또 나타나 이게 아니고 그때그때 그것이 주어질 때마다 그거를 누리고 또 감사하라 하는 거예요. 또 우리가 사막을 건너 여섯 가지 방법 중에 또 하나가 뭐냐면 이게 이제 모래구덩이 같은 거를 이렇게 사막을 가다 보면 만난다는 거예요. 이게 차로 가다가 그런 데 푹 빠지면은 이게 바퀴가 모래니까요 헛돌기만 하고 나오지를 못한대요. 이제 그럴 때 거기서 나오는 방법이 뭐냐면은 바퀴에 바람을 빼라 하는 거예요. 바퀴에 바람을 빼면 이 바퀴가 좀 평평 좀 널찍해지겠죠. 그러면은 닿는 면적이 많아가지고 훨씬 쉽게 구덩이에서 빠져나올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잔뜩 긴장하고 막 신경을 예민하고 날카롭게 해서 그렇게만 잘 되는 게 아니고 어떤 때는 좀 여유가 있어야 필요하다는 거예요. 바람을 좀 빼고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여유가 있게 그렇게 해서 할 때 어떤 때는 문제가 더 쉽게 해결될 때가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또 하나는요 이 여섯 가지 중에서 가장 중요하게 첫 번째로 꼽은 것이 뭐냐면 이 스티븐 도나유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지도를 따라가지 말고 나침반을 따라가라 하는 말입니다. 자, 여러분 이 사막이라는 건요 이 모래 언덕이며 모래 구덩이 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수시로 바뀝니다. 바람이 세게 불면요 산이었던 데가 평지로 변해버리기도 하고 그다음에 또 이렇게 골짜기처럼 돼 있는 데가 다시 또 산으로 바뀌기도 하고 이게 이제 사막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도를 따라간다 그러면은 헷갈리는 거예요. 여긴 산이 있는 걸로 돼 있는데 어디 갔지? 그러면서 이제 헤매게 될 수밖에 없다. 우리 인생사가요 이렇게 늘 바뀌게 되는 거예요. 항상 바뀔 수 있습니다. 시대에 따라서 바뀌고요 시대에 따라 가치관과 기준이 바뀔 수가 있어요. 그러나 나침반은 방향이 바뀌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의 나침반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나침반을 꼭 붙잡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여행은 사막을 건너는 것과 다를 바가 없어요. 늘 바뀌고 늘 환경이 전혀 우리가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기대하지 않는 방향으로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바뀌지 않는 게 하나가 있다.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시대를 초월해서 바뀌지 않습니다. 영원히 바뀌지 않습니다. 진리입니다. 그 말씀을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며 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요. 중요한 것은 이 성전, 눈에 보이는 성전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요. 또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것을 오늘의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건물만 잘 지어놓고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졌다. 야,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그렇죠? 또 성전은 멋있게 잘 지어놓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다. 이거 아무것도 아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는 늘 하나님의 말씀을 잘 붙잡아야 돼. 그것이 믿음이 좋은 사람이요 신앙이 성숙한 사람이다. 여러분 신앙도요 어린아이 신앙이 있어요. 또 이렇게 중간에 신앙이 있고 그 다음에 아주 성숙한 신앙이 있습니다. 어린아이 신앙은요 기도하는 것만 들어봐도 금방 알죠. 여러분 어린아이 유치원에 다니는 아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 혹시 들어보셨어요?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유치원에서 친구랑 저랑 싸웠는데요 걔가 안 놀아줬어요. 하나님 친구를 좀 때려주시고 혼내주세요. 그리고 내일은 저랑 잘 놀게 해주세요. 아멘. 이러고 끝난단 말이에요. 아이들의 기도입니다. 참 웃음이 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런 식으로 기도할 때가 있단 말이죠.
하나님, 저 아무개 집사가 얼마나 꼴보기 싫은지. 아, 하나님, 저 가만 놔두면 안 됩니다. 손 좀 봐주세요. 예, 이런 식으로 기도하고 있다 그러면 우리도 예, 이 유치원생의 그 기도와 뭐가 다르냐 하는 겁니다. 내 욕심이 채워지기 위한 기도만 드린다든지, 예, 남 생각하지 않아요. 나 중심적 기도만 드린다 그러면은 예, 여러분 어린아이의 예, 그런 신앙이 아니고 무엇이겠느냐 하는 겁니다. 한 단계 더 신앙이 올라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 중심적 기도에서요 한 단계 올라간 사람은 남을 위한 기도를 하기 시작해요. 하나님, 우리 예, 저 암흑의 집사님 얼마나 어려운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저 사람 또 치유되고 회복되게 해주세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해요. 그거보다가 한 단계 더 올라가는 신앙, 성숙한 신앙은요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는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무엇을 하나님이 기뻐하십니까? 제가 뭘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주여, 주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그러면서 기도가 하나님 중심으로 드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그렇게 자라가고 성숙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숙한 기도는요 이렇게 하나님의 뜻이 중심이 돼. 그래서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주시고 내가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이런 신앙이 바로 성숙한 신앙이다. 그렇죠? 그래요. 여러분 그 아랍어로 이슬람이란 말 있죠. 우리 이슬람 종교가 있잖아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 아랍어로 알라 신에게 철저하게 복종한다 그런 뜻이에요. 복종이라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슬람교는 아예 그 교 자체가 알라 신에게 철저하게 복종하는 것부터 시작되는 거다. 그거부터 안 된다 그러면 입구부터 못 온 거예요. 그러니까 알라 신의 뜻에 철저히 복종하지 않은 사람은 전부 적이다. 예, 전부 알라 신의 적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들을 다 죽이고 없애야 된다. 이렇게 시작하는 겁니다. 알라 신에게 복종하지 않으면 다 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적들이니까 다 제거하고 없애고 죽여야 된다. 이게 이슬람교입니다. 그러니까 이방신의 그 대상인 그 알라 신에게도 철저하게 복종하라. 안 그러면 죽여라 이런 건데 하물며 여러분 온 우주의 왕이 되시는 그 하나님에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더 철저히 복종해야 됩니다. 더 철저하게 순종해야 됩니다. 늘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대로 온전히 순종하며 사는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여러분 저 독일에 30년 전쟁이 있었어요. 그 30년, 1618년부터 시작됐는데 뭔 전쟁이냐면은 신교와 구교 간의 전쟁이었어요. 자, 이 전쟁으로 인해서 그야말로 완전히 독일은 거의 폐허가 되다시피 했습니다. 그리고 마침 그때 또 흑사병, 페스트라 그러죠? 이 흑사병이 또 돌아가지고 이 독일 내에서 죽은 사람만 전쟁과 그 다음에 흑사병으로 죽은 사람만 천만 명이 넘는다 그래요. 자, 이런 때에 거기에 핍박받는 그런 신자들을 찾아다니면서 눈물로 기도하면서 그들을 위로하는 한 목사님이 계셨어요. 근데 이 목사님이 어느 날 중병을 앓고 있는 한 가정을 심방을 하셨답니다. 그러고는 이제 심방을 마치고 목사님 부부가 집으로 돌아왔는데 교회하고 집이 이렇게 같이 붙어 있었어요. 그런데 그만 이 교회와 사택이 불이 나가지고요 쟤밖에 안 남은 거예요. 근데 더 기가 막힌 거는 두 아들이 집안에 들어 있었는데 그 불에 둘이 다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두 아들이 서로 껴안고 너무 뜨거우니까 껴안고 그러고는 불에 타서 죽어 있는 거예요. 세상에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웬만한 목사님 같았으면은 아마 하나님을 원망하고도 남았을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 내가 지금 하나님 일을 하고 말이죠. 지금까지 내가 이렇게 하나님 일을 하고 그리고 신방 갔다가 왔는데 교회와 집이 탄 것도 모자라서 왜 우리 두 아이를 이렇게 데려갑니까? 얼마나 하나님께 원망할 수 있었겠어요. 그런데 이 목사님은 하나님 원망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울면서 기도를 했답니다. 뭐라고요? 주님, 내 주님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내 온 몸과 영혼을 다 주님께 드립니다. 이 세상에 많은 괴로운 일 또 기쁜 일이 있겠지만 오직 주님이 인도하시고 날 주관하셔서 우리 주님의 뜻대로 하여 주옵소서. 그 가운데서도
주님의 뜻대로 해달라고. 예. 그래서 이것이 우리가 지금 부르는 찬송가 549장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이 찬양이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런 우리가 가장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주님의 기뻐하시는 대로 우리가 살고 그 뜻을 우리가 순종함인 것, 이것이 우리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임을 우리가 알고 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모든 것을 생각하고 주님의 뜻에 순종하며 사는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이 솔로몬 성전은요 오랫동안 변치 않고 오염되지 않도록 지어졌다는 겁니다. 15절입니다. 백향목 널판으로 성전의 암벽 곧 성전 마루에서 천장까지 벽에 입히고 또 잣나무 널판으로 성전 마루를 놓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자, 여기 15절 오늘 본문에서는요 성전 내부 공사라 그랬죠. 이 내부 공사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이 암벽을 전부 뭘로 만들었느냐면은 백향목으로 만들어요. 그 다음에 성전 이 바닥은, 이 마룻바닥은 전부 또 잣나무로 했단 말이죠. 그래서 이 두 나무에, 아니 하필이면 그 많은 나무들이 있잖아요 세상에, 근데 왜 백향목과 잣나무를 썼느냐 하는 겁니다. 이것은요 백향목과 잣나무가 가지는 특징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백향목은 우선 재질이 굉장히 단단해요. 그리고 이 백향목은 우선 단단할 뿐만 아니라 이 외부의 충격으로부터 이것이 굉장히 강하고요. 그 다음에 단단해서 그런지 이 백향목은 벌레가 먹지 못한답니다. 너무 단단해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건물을 지을 때 특히 이 내벽에 만드는 아주 단단한 자재를 쓸 때 백향목을 쓰면 좋은데, 이게 워낙 고가고 단단하고 비싸기 때문에 쉽게 쓸 수가 없는 거죠. 또 이스라엘 나라에는 이 백향목이 잘 나지를 않아요. 그래서 멀리 저 두로 지방에서 두로 왕으로부터 특별히 부탁해서 수입해가지고 이 백향목을 썼습니다. 근데 이 백향목이라는 거는 아주 곱고 바르게 굉장히 높이 자라요. 뿐만 아니라 이 백향목은 수명이 무려 2000년에서 3000년까지 간대요. 수명이 얼마나 기냐 말이죠. 뿐만 아니라 백향목, 이 아주 향이 은은하게 멀리까지 퍼진답니다. 이건 꼭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과 비슷하죠.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도 외부의 그 공격으로부터 우리가 잘 보호해야 돼. 사단이 공격할 때 팽팽 넘어지면 안 된단 말이죠. 백향목처럼 아주 단단하게 우리가 그것을 막고 우리 자신을 지켜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 우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은은하게 멀리까지 이렇게 퍼져나갈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바로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백향목을 나무의 왕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백향목과 같은 그런 삶을 살아야 돼. 뿐만 아니라 성전 바닥이 전부 뭐에? 잣나무로 되어 있다 그랬죠. 자, 이 잣나무는 어떤 특징이 있느냐면 백향목보다는 가벼워요. 그런데 이것이 습기를 방지해 줍니다. 여러분, 방부목이라는 거 아시죠? 우리 여기 카페 옆에도 보면 데크가 있잖아요. 그게 전부 방부목이거든요. 근데 방부목으로 이 잣나무가 많이 쓰인답니다. 이 잣나무는 습기를 방지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를 아무리 맞아도 뭐 나무에 젖어가지고 나무가 썩는다 이런 일이 없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노아의 방주 아시죠? 노아의 방주를 전부 뭐예요? 잣나무로 만들었다는 거. 이 물에 침투가 안 되도록 하기 위해서. 그러니 이 잣나무가 다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건 뭘 말하는 거예요? 습기로부터 성전 내부에 있는 것들을 전부 지켜주는 겁니다. 이걸 뭘 말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의 여러 가지 가치관과 잘못된 것에 오염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도 예배 마치면 여러분이 또 집으로 돌아가고 또 세상으로 돌아갑니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산다 하더라도 우리 자신을요 신앙을 잘 지켜야 돼요. 가면은 별별 소리를 다 듣고 또 여러 가지 것들에 영향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때 우리가 믿음을 잘 지키지 않으면은 늘 시험당해가지고 영향받아가지고 맨날 하나님 앞에 힘들게 우리가 신앙생활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 성전 내부를 백향목과 잣나무로 만든 것은 그만큼 우리 자신의 믿음을 우리가 잘 지키고 세상으로 오염되지 아니하고 늘 우리가 변질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백향목과 잣나무로 만들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비둘기가 뭐
어떤 때는 흙탕물에서도 들어가고 더러운 곳에서도 살고 하지만은 항상 보면 비둘기가 깨끗해요. 왜 그렇게 깨끗하냐? 이 비둘기는요, 자기의 그 날개 안에 세척제처럼 쓰이는 기름이 계속해서 나온답니다. 그래서 그 기름을 가지고 항상 자기를 깨끗하게 한대요. 그러니까 이 더러운 곳에 있다 하더라도 비둘기가 항상 그렇게 깨끗한 모습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도 비둘기처럼 살면 좋겠어요. 우리 속에는 성령님이 계십니다. 늘 성령님과 더불어 교제해서 우리 성령님이 주시는 그와 같은 성령의 기름을 날마다 우리가 바르고 그리고 우리가 세상 가운데 나가야 돼요.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시기를 원하세요. 늘 정결하고 성결하게 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이 솔로몬의 성전의 특징은 지을 때 지성소를 가장 먼저 만들었다는 겁니다. 지성소 16절입니다. 또 성전 뒤쪽에서부터 20규빗 되는 곳에 마루에서 천장까지 백향목 널판으로 가로막아 성전의 내소 곧 지성소를 만들었으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부 공사를 하면서 제일 먼저 만든 방이 뭐냐? 지성소라는 거예요. 자, 이 지성소 왜 제일 먼저 만들었느냐 하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성막론에 대해서 공부할 때도 봤지만 제일 멀리 있고 제일 나중에 들어가는 데가 지성소입니다. 번제단부터 시작하죠. 그 다음에 물두멍 지나서 성소를 통해서 저 안에 지성소까지 들어가는데, 그러니까 맨 멀리 있고 제일 나중에 들어가는 데가 지성소인데 실제로 지성소를 만들 때는요, 제일 먼저 만든다는 사실이, 성전에서 제일 먼저 지성소부터 만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소에는 뭐가 있습니까? 등대가 있고 분향당이 있고 떡상이 있어요. 예, 거기서 돌아가면서 제사장들이 봉사를 합니다. 그런데 그 안에 지성소는요, 휘장이 쳐져 있던, 아무나 그리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요, 거기는 바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입니다. 예, 여러분, 이 지성소 안에는 별게 없어요. 딱 한 가지 법궤만 있습니다. 그 위에 이제 그룹이 있고, 예, 이 법궤 안에는 아론의 쌍난지팡이 만나라든지, 그 다음에 모세의 그 율법이 적힌 그 십계명 돌판, 뭐 이 정도 들어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법궤가 들어있는 이 지성소, 왜 여기를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왜 가장 먼저 만들었느냐 하는 거예요. 이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장 먼저다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제일 먼저 우리가 만나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겁니다. 왜요? 여러분, 우리가 봉사도 좋아요. 또 열심히 섬기는 것도 좋아요. 그러나 우리가 봉사와 섬김 이전에 먼저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과 교제가 먼저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먼저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음성을 먼저 들으시기를 바라요. 어떤 일을 시작할 때 먼저 여러분이 판단하고 먼저 결정해서 해놓은 다음에 하나님 날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하지 마세요. 어떻게 해야 돼요? 먼저 하나님, 제가 이 일을 해야 되겠습니까? 말아야 되겠습니까? 제가 가야 되겠습니까? 말아야 되겠습니까? 먼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주님을 섬길 때도 먼저 하나님 음성을 들어야 돼요. 세상에 나가서 일하기 전에도 먼저 하나님 음성 들어야 돼요. 여기 학생들도 있죠. 먼저 공부하기 전에 여러분 먼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리고 공부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요. 항상 우리가 먼저, 항상 먼저 해야 될 일이 뭐냐? 하나님 먼저 만나고 하나님 음성 듣는 거예요. 하루를 시작할 때도 맞죠. 하루 일어나죠. 제일 먼저 일어나면 여러분 하는 일이 뭡니까? 여러분, 제일 먼저 눈을 뜨면 하나님 앞에 먼저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펼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오면 제일 먼저 해야 되는 일이 뭐예요? 예배부터 드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요. 하나님 먼저 만나야죠. 그러고 난 다음에 교제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여러 가지 교회 사역들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게 뭐죠? 지성소 신앙이라는 거예요. 지성소 신앙이라는 것은 제일 먼저 하나님부터 만나고 제일 먼저 하나님의 음성부터 듣는 거, 이것이 중요하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거를 우리가 알면서도 잘 못할 때가 많아요. 왜 못하냐? 바빠서요. 네, 시간이 없어서요. 어떤 분이 그랬대요. 아유, 기도요? 물론 중요하죠. 근데 제가 기도할 시간이 없어요. 너무 바빠가지고. 예배 왔어요. 예배 시간 좀 드리는 듯 싶더니 설교 마치자마자 사라져요.
설교 마치자마 뭐 뒤에 뭐 죽도고 뭐 아무튼 왜 이렇게 일찍 가? 아유 제가 너무 바빠서요. 그래. 아 좀 봉사 좀 하세요. 교회 이런 사역들이 있는데 좀 같이. 아이고 시간 없어요. 바빠요. 시간 없어요. 아, 또 우리 저 부활절마다 계란전도 하기로 했는데 좀 계란전도 좀 가. 아유 바빠요. 시간 없어요. 제가 아유, 바쁘고요. 아, 얘기를 하시는. 그러다가 이제 이분이 어떻게 어떻게 해서 이제 주님 나라로 가시게 됐어요. 천국 앞에 문 앞에 딱 섰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손에 큰 책을 한 권 들고 계시더래. 이게 옆에 보니까 생명록하고 생명록이라고 적혀 있어. 아, 근데 무엇보다도 거기 이름이 자기 적혀 있어야 하나님 나라 천국으로 들어갈 게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잠깐만 서봐라. 아, 네 이름이 여기 없구나 그러더래요. 아, 그래서 아, 왜 제 이름이 거기 없어? 제가 교회를 몇 년을 다녔는데요. 아, 그래서 한때는 내가 네 이름을 여기 기록하려고 그랬는데 시간이 없어서 기록을 못했단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시간 없다 그러고 바쁘다 그러면요, 하나님도 결정적인 순간에 시간 없어서 너를 천국으로 내가 들어오게 할 수 없구나 이렇게 말씀하신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얼마나 불행한 사람이 되겠느냐 하는 겁니다. 따라서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시간 달라고 하는 거 그 많은 시간 요구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일주일 168시간에 하루 24시간이에요. 그런데 시간이 없대요. 나중에 제가 보니까 밥 먹을 거 다 먹어요. 잠 잘 거 다 자요. 친구 만날 거 다 만나고 할 거 다 하면서 예, 교회에서 하나님 말씀 듣기 위해서 시간을 내세요. 아유 바빠요. 시간 없어요. 기도 시간 없어요. 이런 빌리 선데이라는 분이 계세요. 유명한 아주 세계적인 전도자입니다. 근데 이분이 청년 시절에 내가 어떻게 하면 정말 하나님 앞에 귀한 삶을 살 수가 있겠습니까? 믿음의 선배한테 물었습니다. 믿음의 선배가 요 세 가지만 딱 실천하라고. 하루에 15분 동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루에 딱 15분 동안만 하나님 말씀을 한번 읽어보라고. 그리고 하루에 15분 시간 내서 다른 사람에게 주님을 증거할 수 있도록 그렇게 살아라. 요 세 가지만 지켜보라고. 그래서 그때부터 그렇게 지켰대요. 뭐 다 합쳐봐야 45분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한 시간도 안 되지 않습니까? 그 시간을 매일매일 실천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빌리 선데이를 얼마나 위대하게 쓰셨는지 이분을 통해서 100만 명 이상의 사람이 주님 앞에 돌아오고 이 사람이 사역했던 그 지역의 나라의 그 지역의 시의 법이 바뀔 정도로 법이 바뀔 정도로 하나님께서 그분을 귀하게 사용하셨습니다. 많은 시간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작은 시간을 요구할 때 바빠요 시간 없어요 이렇게 답을 할 수 있는 분이 없기를 바랍니다. 주님 앞에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나를 위한 거예요. 사실은 그죠? 이거는 요 시간의 문제가 아니라 결단의 문제예요. 우선순위의 문제라는 사실을 알고 주님 앞에서 하루에 적어도 몇십 분이라도 기도하고 말씀 읽고 또 주님 사랑 나누는 그런 삶을 사시는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끝으로 이 솔로몬 성전의 특징은 이 내소 내부가 전부 금으로 입혀졌다는 사실입니다. 20절입니다. 그 내소의 안은 정금으로 입혔고 백향목 제단에도 입혔더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지은 성전의 아주 중요한 특징이 바로 내부가 금으로 입혀졌다는 거예요. 근데 이 제단도 금으로 입히고 그 다음에 그룹들도 금으로 입히고 성전 마루도 벽도 저 사진에 보는 것처럼 내부가 전부 금으로 이렇게 만들어졌어요. 근데 이 금으로 입히는데 무려 600달란트의 금이 들어갑니다. 자, 이 600달란트 한 달란트가 금 33kg이라 그래요. 600이라면은 계산이 나오죠. 무려 2만 킬로그램이 넘는 금으로 성전 내부를 입힌 거예요. 2만 킬로다 그러니까 전혀 안 놀라시네요. 예, 여러분 우리가 금 한 돈이 요즘 얼마입니까? 그거 곱하기 이 2만 킬로그램 하니까요. 요즘 돈으로 1조 뭐 2천억인가 뭐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이야, 1조. 뭐 성전이 굉장히 컸나 보죠?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요 교회가요 너무너무 성전하고 비슷하게 생겼어요. 이 앞뒤에 거리면 저쪽과 저쪽의 거리가 이 솔로몬 성전하고 어쩌면 그렇게 비슷한지 몰라요. 예. 그리고 이 솔로몬 성전도요 1층, 2층, 3층으로 돼 있어요. 우리 교회가 3층으로 돼 있음을 확실하게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솔로몬 성전이 궁금하면 우리 교회 한 바퀴 돌면 돼요. 예, 뭐 겉에서 보면 딱 요만하게 생겼어요. 그런데 이 안에다가 어떻게 입혔어요? 예, 무려 2만 킬로그램의 금을 갖다가 곳곳에다가 입힌 거예요. 자, 이게 특징인데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보통 사람들은요, 안보다는 겉을 더 화려하게 꾸밉니다. 그죠? 안보다는 겉을 더 화려하게. 이게 일반적인 경우예요. 저는 많은 이방 신전들과 사찰들을 봤어요. 미얀마에도 그랬죠. 태국도 그렇죠. 중국도 그렇죠. 사찰이나 이방 신전을 가면은 금으로 했는데 전부 겉에다가 해놨어요. 이 지붕을 막 이렇게 하는 이것도 전부 금이래요. 저는 금도금인 줄 알았는데 그게 전부 금을 입혀놓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걸 못 뜯어가게 계속 지키고 있다 그럽니다. 그런데 전부 겉을 금으로 이렇게 해놨어요. 그런데요, 솔로몬 성전은 겉이 아니라 안을 전부 금으로 해놨다는 거. 이게 정반대인 것입니다. 그렇다 그러면 왜 안을 금으로 했느냐? 겉보다 안이 더 소중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모든 사람은요, 겉보다 속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우리 사람은 하나님 만드셨죠? 그런데 우리 육신도 중요해요. 그러나 오래 가봐야 100년 갑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혼은요, 보이지도 않아요. 그런데 이 우리의 영혼은 영원히 존재합니다. 하나님이 다 만드신 육신과 우리의 영혼이지만은 하나님은 우리의 겉사람보다 속사람을 더 소중히 여기시다는 거예요. 천국도 그러잖아요. 천국 보여요, 안 보여요? 지금 안 보입니다.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땅 중요해요. 얼마나 하나님이 아름답게 만드셨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지금 눈에 보고 지금 우리가 누리고 살고 있는 거 영원하지 않아요. 다 나중에 최후 심판 때 녹아지고 다 불에 타서 없어질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앞으로 가게 될 천국 지금 눈에 보이지도 않아요. 그러나 얼마나 하나님께서 아름답고 얼마나 하나님께서 영광스럽게 만들어서 준비해 놓고 계시냐 하는 거예요. 그건 영원히 갈 거예요. 우리가 바로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천국 하나님이 더 아름답게 만드셨고 더 놀랍도록 그렇게 가치 있게 만드셨다 하는 겁니다. 모든 영적인 원리가 다 이렇습니다. 겉보다는 안이 더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겉도 잘 꾸미세요. 하지만 안을 더 잘 꾸미자. 이것은 베드로전서 3장 3절 4절에도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그랬어요.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예, 무엇이 하나님 앞에 값지냐면 우리의 겉모양을 꾸미는 것보다 우리의 속사람, 숨은 사람을 온유와 또 안정된 심령으로 가꾸는 것. 이것이 더 귀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속사람을 더 잘 단장하면 좋겠어요. 도둑도 그러잖아요. 도둑도 딱 남의 집 훔치려고 들어가서 신발이 쫙 정리가 되어 있다면 무서워서 못 들어가고 그냥 간다 그러잖아요. 왜요? 야, 집안에 신발이 이렇게 정리될 정도라면은 틀림없이 안에 뭔가 있을 것이다. 그러니 들어가면 안 되겠다. 그래서 도망간다. 그런 도둑님도 계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도둑이 들어가가지고 그냥 들어가 보니까 막 신발도 그냥 엉망진창. 야, 이 집은 한바탕 내가 해도 괜찮겠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집에 들어가서 박아도 간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마귀가 꼭 그와 비슷해요. 마귀가 어떠냐면은 마귀가 사람을 공격할 때요, 아주 정결하고 깨끗하게 참 믿음 가운데서 관리하고 있는 사람은 마귀가 못 들어갑니다. 들어갔더라도 금방 나가요. 그런데 들어가 보니까 엉망진창에 막 여기저기 쓰레기가 그냥 막 뒹굴고 어유 나하고 비슷하네. 그래가지고 친구하자고 들어가서 안 나간대요. 귀신이 나갈 때도요 꼭 그와 같습니다. 귀신이 누구 안에 들어가요? 예. 아주 생각이 지저분하고 행동이 뭐 그렇고 그런 사람에게 나하고 친구하자고 들어가서 안 나오는 거예요. 자기 친구들까지 또 데리고 들어가요, 귀신이. 근데요, 여러분, 쥐가 먹을 게 없는 집 아주 깨끗하게 청소가 잘 돼 있고 관리 들어가질 않아요, 쥐가. 왜 안 들어가요? 먹을 게 없는데 굶어 죽으려고 들어갑니까? 그런데 그냥 뭐 쓰레기가 여기저기 있고 그냥 음식물 찌꺼기가 관리가 안 돼 들어가가지고 진치고 살아요. 왜요? 먹고 살 게 많거든요. 쥐는요, 귀신하고 굉장히 성향이 비슷해요. 그래서 귀신이 우리 속에 들어오는 거는 내 속이 그만큼 지저분한 거예요. 내 속이 그만큼 버려야 될 게 많은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늘 승리하며 살려면요, 내 속 관리를 잘해야 돼요. 안에 지저분한 것들 다 없애버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백성으로 합당치 않은 것들, 이런 거 다 뽑아버리고 제거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남을 미워하는 미움, 증오, 시기, 질투, 교만 이런 것들이 내 속에 가득 차요. 불안과 좌절과 두려움과 그렇죠. 이런 것들이 막 내 속에 있으면은 그 비슷한 그런 영들이 자꾸 들어와요. 들어와 가지고 나를 더 악화시키고 더 나쁘게 만든다 이 말이에요. 빨리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빨리 이 지저분한 것들을 전부 청소해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성전 청결.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가셔서 처음에 사역할 때도 그랬고요. 사역 마감할 때도 성전에 들어가서 두 번 전부 청결케 하셨잖아요. 이 하나님의 성전에 합당치 못한 것들 다 던져버리고 내쫓아버리고 청결케 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지금 성전이에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전이에요. 그러니까 내 안에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치 않은 것들이 있다면 방방마다 살펴보시고 다 청소하고 다 제거해서 깨끗하게 만드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해야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기쁨으로 거하실 수 있고 또 하나님이 이 시대에 우리를 참으로 귀하게 사용하시는 거예요.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고 합당치 않은 것들을 전부 제거해서 이 시대에 우리 주님 앞에 귀히 쓰임 받는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